네, 자 이제 오늘 시장 전략 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위브지 리스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양시장 모두 일단 마감 상황으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증권주들이 계속 강세를 시현하는 네. 걸 보면. 근데 사실 이제 증권주들은 이제 뭐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상승하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상승의 기대감들을 좀 같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사실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IB나 아니면은 자산관리 쪽을 계속 키우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좀 천수답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쪽 부분들이 크게 성장을 해야 뭐 장기적으로 관점을 좀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금리 효과, 금리 인하 효과를 톡톡히 좀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효과를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낮은 금리 때의 자금들이 사실 뭐 증시에 좀 많이 이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 증가 그리고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작년 3분기 때 이제 증권주들 좀 강세 흐름들을 나타냈을 때 그때 이제 대부분 뭐 시장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제 뭐 브로커리지 수익 그다음에 채권 평가 이익 증가 요 부분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드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ELS를 통해서 증시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 탑픽을 꼽아보자면은 사실 뭐 메리츠증권이랑 그다음에 키움증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메리츠증권은 사실 뭐 증권사 중에서 ROE가 제일 높다라고 이제 뭐 기사로도 나왔고 주가로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름에서 알 수도 있듯이 일단 종금 라이센스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화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인터넷 은행 물론 이제 그게 가시화가 되려면 상당히 이제 먼 일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BK 쪽에서도 가장 좀 뭐 수익 구조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두 종목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주들 안에서도 메리츠종금증권, 키움증권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하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많이 했다가 2%대 고정금리 대출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또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소식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증권주들은 계속 잘 나갈까요? 금리 인하를 과연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리고 이미 시세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 인하 효과를 다 반영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금리 인하 효과는 제가 보기엔 증권주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M&A 같은 이런 모멘텀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권 업종도 아마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여전히 바라보자. 투자은행화되고 있거나 아니면 특화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신 키움증권과 함께 뭐 KDB 대우증권이라 든지 아니면 NH 우리 투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관심에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그와 함께 SK텔레콤이 SK 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또 SK C&C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화의 중심으로 선다라는 증권사들 강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게 뭐 단기적으로 그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갑자기 뭐 급부상했었던 부분들은 아니고 과거부터 네. 이제 좀 제기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SK 브로드밴드랑 SK 텔레콤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관심을 받는 건데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지배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뭐 SK 텔레콤이랑 SK 브로드밴드 좀 보면은 사실 뭐 어제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데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좀 너무 낮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선 반영된 부분들보다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부분들에 대한 뭐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자사주를 통해서 SK브로드밴드의 지분을 이제 뭐 인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사주가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면 다시 자사주를 매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CNC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SKCNC랑 SK 같은 경우에 SKCNC가 상장할 때부터 이슈가 계속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는 지배구조 개편을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걸리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법을 위반한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급격히 빨리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SKCNC가 처음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는 SK 쪽의 그 지분법 평가 이익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K 쪽의 그 지분법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CNC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일선에 복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복귀를 하고 나서 그런 논의들이 뭐 있어도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뺀다라고 하면은 과연 SKCNC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걸 다 빼놓고 사실 뭐 그 지배구조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고 SKCNC의 그 기본적인 사업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상장 이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6% 연평균 뭐 한 최근 5년간 16% 성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과거에 이제 그 수익의 대부분들이 이제 그 그룹 계열사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엔카 인수를 하고 모듈 사업 부분들 런칭 그러니까 신규 먹거리들을 계속 찾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SKCNC 사업 그 이제 뭐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뭐 지배구조 이슈를 제외를 하더라도 SKCNC는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CNC는 분할로 매수를 시도해보고 SK텔레콤에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은 같은데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결론적으로는 분할 매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SK뿐만 아니라 SKCNC 같은 이런 지배구조 관련주들, 그 외에 뭐 삼성그룹이나 아니면 LG그룹 같은 이런 쪽의 지배구조 관련주들을 투자하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쉬운데 어찌 보면 또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올지 내부자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련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뭐 알고도 안 가르쳐주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뉴스에 따라서 뭐 투자를 해보겠다? 거의 뭐 제가 보기엔 미친 짓이죠. 내부자도 알 수 없는 일을 외부 사람이 뉴스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해보겠다라는 것 자체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한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은 장기적으로 기업 내 핵심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시각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그룹 마찬가지, SK그룹 마찬가지고요. 그 여타 그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배구조에 투자한다면 단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시나리오에 따라서 흘러가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충분하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 유망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꼽아주시죠. 사실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슬슬 이제 뭐 어닝 가이던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IT 부품이랑 그다음에 항공 그리고 뭐 운수 쪽 이쪽 이제 유가 하락 수혜와 그다음에 환율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는 업종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사실 장중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 21선이랑 620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밑꼬리를 달리고 그 다음에 21선 추세를 견조하게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뭐 터치를 한다라는 거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620선 자리랑 21선 자리 그 자리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이탈되지 않으면은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목은 기관 유급 수급이 좀 유입되는 종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이제 MPK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 이제 뭐 대부분 아시는 뭐 미스터 피자로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종목인데요. 뭐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뭐 시장에 알려진 겁니다. 알려진 거지만 중국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북경 상해 쪽 일단은 뭐 점포 수를 좀 늘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오늘 이 종목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어제 연기금이 뭐 좀 평소와 다르게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저항권 부근에서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도 돌파가 가면은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MPK 현재 주가가 피자 한 조각 수준인데요. 주가가 피자 한 판 가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